안녕하세요. 범죄의 여왕에서 개태 역을 맡은 조홍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의 여왕에서 양미경 역을 맡은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2호입니다. 박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수 역할을 맡은 김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소장 오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덕부 역할을 맡은 백수장입니다. 네, 범죄여왕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어떤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립영화를 좀 많이 보셨던 분들 역시도 그렇고 또 장르영화 그리고 상업영화를 보시는 분들 많이 보셨던 분들도 아 이런 작은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구나 라고 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여왕을 제작하면서 이 과정들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되게 사실 뿌듯했어요. 그 여자 배우가 그리고 또 아줌마라는 역할이 이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고 극에서 장르적인 성취와 그리고 또 캐릭터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럴싸한 어떤 장르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고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전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오늘 또 개봉을 하게 되면서 작은 극장이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네, 웃으세요? 아, 제작 발표회 같아요. 저희가 되게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처음 해봤어요, 모델레이터를. 그래서 좀 굳어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개봉인데 감독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어떻게 이제 처음 보여지게 되는 거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평들을 읽어볼 수 있어서 이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되게 신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떨리고 좀 낯섭니다. 네.